저희들의 연구 결과를 활용을 해서 컬러세븐에서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먼 스트레스 프리라고 하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12년 10월에 임상시험을 통과를 했고 또 치료기기로서 인증을 받아서 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. 이때 저희들이 이 기계를 가지고 그 연구를 좀 수행을 했는데요. 살펴보면 그 생리통에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. 이것은 국제산부인과학회에도 발표한 내용인데요. 이 세로축은 바스 스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통증지수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가로축은 이 경과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.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이 컬러라이트 테라피 기기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그 피험자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. 이건 역시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바스 지표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희들이 개발한 이 우먼 스트레스 프리를 적용을 해서 결과를 봤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상당히 감소가 되었지만 더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한 5달 뒤에는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운 그러한 바스 스코어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험 결과는 국제산부인과학회에도 논문으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.